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인 19세기 초반까지는 수술이 필요할 때 환자가 깨어있는 그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직접 그 시절의 현장이 남아있는 영국 런던의 올드 오퍼레이팅 티어터에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19세기 초반의 한 수술실 풍경을 상상해 봅시다. 의대생들이 환자를 붙잡고 있고 긴장한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외과의사 로버트 리스턴이 수술을 준비합니다. 이 의사는 순식간에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는데 살을 베고 뼈를 잘라내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1830년대 외과의사 리스턴은 이렇게 빠른 수술 속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을 얼마나 빨리 끝냈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때 리스턴의 수술 최고 속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다리 절단 수술을 28초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네, 굵고 짧게 한 방에 고통을 빡 주는 거죠. 이쪽에 얼굴을 두고 누워서 수술을 하는데 여기 나무로 돼 있잖아요. 신기한 게 수술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 나오면 신기하게도 옆으로 흐르지 않고 밑으로 바로 흘러서 여기에 피가 다 보여요. 저기 수술을 하는 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견학까지 가고 의대생들.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하던 간에 당시에는 소독의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고통보다도 감염으로 수술 후에 많이 죽었습니다. 수술 도구도 소독하지 않았고 의사들은 손도 씻지 않았고 또 어떤 때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수술 도구에 자기 손이 베어가지고 감염되어서 합병증으로 죽은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화도 하나 있는데 리스턴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조수가 수술 도구를 다루다가 자신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결국에는 조수도 나중에 감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참관인 중에 한 명이 또 현장에서 쇼크로 바로 사망했고 수술대 위에 환자도 결국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수술에서 무려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사실 소독제도 그렇고 마취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 전이죠. 기원 후 200년경에 중국에서는 이미 알코올을 기반으로 한 마취법을 개발했었고 1200년대인 13세기에는 아랍의 외과의사가 대마초, 양귀비, 뭐 맨드레이크 이런 것들을 적신 스펀지로 환자를 마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과학자들은 화학을 의학에 접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고 세 가지 주요한 마취제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세 가지는 아산화질소, 에테르, 클로로포름입니다. 이렇게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그렇게 1846년이 되었을 때 에테르 마취제로 성공적인 목 종양 제거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184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슨이 동료들이랑 클로로포름으로 실험을 했고 출산 환자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부작용도 적어서 수술할 때 아주 안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1900년대에 들어서 클로로포름이 발암물질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네, 이런 역사를 지나서 현대에는 인체에 문제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는 물질들로 아주 안전하게 마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